조선시대 제24대 헌종 이완. 헌종은 조선 후기 제24대 왕으로 1834년부터 1849년까지 15년간 재위한 인물입니다. 본가는 전주이며 이름은 환, 자는 무능, 호는 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순조의 손자로 효명세자 이영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조만영의 딸 신정왕후입니다. 헌종은 8세의 어린 나이에 1834년에 즉위하였습니다.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1837년에는 외척 풍양조씨 세력이 우세해 안동김씨 세력을 물리치고 세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풍양조씨 내부의 분쟁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 이후에는 정권이 다시 안동김씨로 돌아갔습니다. 1841년에 친정의 길이 열렸지만 삼정의 문란 등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위 15년 중 9년에 걸쳐 수재가 발생하여 민생구가 가시지 않았고 여러 사건과 이양선 출몰로 민심이 어수선해지기도 했습니다. 헌종은 순조 때의 천주교 탄압 정책을 이어받아 1839년에는 주교 앵베르 등을 비롯한 많은 신자를 학살하였고 오가작품법을 실시하여 천주교인을 촉발하고 처형하는 등의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재위 기간에는 문학과 역사 관련 서적을 찬송하고 지방의 제언을 내리며 건축과 댐 건설 등의 치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849년에 23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죽었고 경문이 무명인 철효대왕으로 추호되었으며 묘원은 헌종, 능원은 경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